부실 시공 논란을 겪은 목포 고아도 해상보행교가 모든 공사를 마치고 개방됐는데요. 주민들의 우려 속에 개방한 해상보행교, 안전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포시의 관광경제위원장 김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상보행교가 지난 11일 시민들에게 개방됐는데요.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지난해 4월 안전상의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그 당시 공사가 중지가 되었었고요. 중지된 이후에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을 했었고요. 또 이후 저희 목포시의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뭐 수시로 현장 방문과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시공을 위해서 뭐 저희들의 문제점 제기를 했었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최종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해상보행교 덕분에 목포 관광에도 좀 활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뭐 지금 해상보행교가 목포 관광에 미치는 기대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는데요. 지금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이 됐고요. 또 해상 케이블카를 통해서 고아도를 찾는 관광객들, 또 해상 케이블카가 아니더라도 또 고아도를 찾는 일반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도 승강장에서 고아도 전망대를 거쳐서 해안 덱으로 연결되는 해변 그런 관광 코스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데크 코스가 지금 길이는 약 한 1km 정도 되고요. 폭이 1.8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 점검차 우리가 해상 데크를 방문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해상 데크가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그런 해상 데크입니다. 그래서 뭐 가서 이렇게 걷는데요. 뭐 파도 소리, 또 바람 소리, 또 해안 대피에서 목포를 바라보면은 유달산과 또 목포항, 목포대교, 해상 케이블카,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배가 지나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그런 관광지로 기대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해상보행교를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앞서 언급한 대로 부실 시공으로 개통이 1년 넘게 지연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해상보행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네, 목포시에서도 준공 후에도 이제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 악화시나 또는 이제 심야 시간을 이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그러면 지상 악화나 심야 시간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방안을 저희들이 찾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해시계 구간이거든요. 이제 해시계라는 것은 이제 파도 침식 작용과 또 풍화 작용 위에서 생긴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낚시 애호가들이 여기서 낚시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해안 데크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해안 데크에서 또 낚시 애호가들이 해안 데크를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목포시에서도 계속해서 안전한 그런 시설물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실 시공 논란은 뒤로 하고 고아도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각광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